프로펠러로 도는 거?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인데? 어? 웃을 게 아니야. 잘 봐. 저 사람의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밑에다 프로펠러 달자는 얘기야. 왜냐면 프로펠러는 돌아가니까. 좋은 생각이에요. 이걸로 간단 얘기지. 안정성에 의문이 좀 있지만. 가긴 갑니다. 방향은 자유자재요. 방향은 자유자재인데, 앞으로 가는 게좀안될 뿐이지, 굉장히 뛰어난 생각이에요. 당신 같은 꿈나무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기초가 이런 분야에 굉장히 약하고, 이런, 공대, 막 이런 쪽을 무시하잖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안 하는 걸로. 그냥 바퀴에, 그냥 조심히 움직이자. 그거밖에 없다. 그냥 내가 조심히 하지 뭐. 내가 뭐 조심 좀 하지 뭐. 니아카 방식이야, 니아카. 니아카 방식으로 일단은 이 나무를 밀어서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야 돼. 칼 하나 빠졌다고? 이렇게 하고. 스티어링 하나 여기 달아주시고. 괜찮아,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심히 움직이면 되니까. 지금, 아, 바퀴가 앞에 닿고 있어요. 바퀴를 좀더 뒤에다 달아주시고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도 바퀴를 달아주세요. 아까랑 똑같이 가고. 어? 저는 뭐야? 뒤에는 뭐죠? 갑자기 이놈 갑자기 고리? 어? 대박! 정갈의 꼬리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아까 뭐 잘못 누른 것 같은데 정갈의 꼬리로 약간 추레라 느낌 맞네요. 꼬리가 생겼습니다. 좋습니다. 어저께 고래 게임을 하는 게좀 효과가 있었어. 좋았어. 발명은 이렇게 단순하게 실수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꼬리 어디 갔지? 크, 도마뱀. 도마뱀이네요. 리자드맨이라고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꼬리가 없어졌는데? 이거 봐, 역시 바퀴가 좀잘 돼야 되는디. 근데 이거 뭐 여기 뭐 달려 있는 거야? 아, 그냥 나무가 없는 거였군요. 그냥 나무가 없는 거였군요. 아, 이거 뭐야 저거 뒤에? 분리됐어. 로켓의 원리죠? 아, 그냥 나무나 넣자. 일단 한 곳으로 모아봐. 한 곳으로 모아서 한 번에 넘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바퀴가 부서지네. 이걸 한 곳에 어떻게 모으지? 알았다. 한 곳에 모으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그렇지. 좋아. 이걸로 쉽게 모을 수 있어. 그리고 바퀴를 너무 많이 꺾으면 바퀴가 망가지기 때문에 내 바퀴가 얼마나 꺾었나 볼수 있어. 안전각도는 요 정도 각도입니다. 아시겠죠? 바퀴를 많이 꺾으면 우리는 끝장이야. 자, 밀어. 좋죠? 살짝만 하시고. 자꾸 몸에서 이물질이 나오는데? 뭐지? 몸이 좀 아픈가? 자, 이것도 밀어주세요. 어떻게? 뒤로 와서 밀어. 한 번에 밀게. 조심하세요! 바퀴의 각도. 생각하시고. 자. 천천히. 하나만 넣어도 된다고요? 아, 네개다 넣는 게 아니요? 그래?
하나만 넣으면 된단 말인가? 그럼 이거 만들 필요도 없잖아. 다 모으려고 만든 건데. 하나만 넣으면 되면 여기 옆에 거 넣으면 되겠네. 자, 좋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괜찮아. 그 느낌 그대로 가. 밀어버려. 밀어서 올려버려. 앞에 지게차 올려. 아, 이거 올리는 게 안 되네. 올리는 게 안 돼. 이걸로 싸서 밀 수 있지. 오케이. 저의 예상이 맞네요. 이거 정확히 각도 맞춘 다음에 밀어버립시다. 대포로 터트려서 올리는 거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밀어 밀어. 밀고 저쪽에서 쏴야 되는데. 돌아서 와. 돌아서 스프링이랑 가버 올려서 올리시면 돼요. 그러시는데 가버? 스프링이랑 가버가 뭐야? 스프링 피스톤. 이거? 이게 뭐지? 새로 나온 버튼은 V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이건 뭐지? 이게 뭐예요? 포크야? 찝는 건가? 아, 저러 찝어가지고 다리에 스프링 달아서 위에서 상자 포크로 찍으면 된다고? 스프링은 뭔 상관이야? 어? 스프링 뭔 상관이죠? 한번 찍어보자. 아, 스프링이 아니고 피스톤. 잠깐만 찍어볼게. 어? 왜 갑자기 앞으로 안 가지? 아, 너무 많이 달았다. 두 개만 달아. 아, 불싸. 이거 밖에 달려있는 거였지? 아, 불싸, 불싸. 필요 없어. 여기다가 포크를 다는 거지. 그래서 찍어가지고 일단 피스톤으로도 해야 되는데 일단 찍히나 안 찍히나 한번 볼게요. 찍혔다. 찍혔어. 찍히 푹 소리 들었어. 그쵸? 찍혔어. 여기서 뭐였죠? 버튼이 V였나? 아, 찍고 놔두는 기능이 있군요. 그러면 피스톤. 피스톤 HV. H를 하면 빙 착 밍 착 빙 착 빙 착 빙 착. 오케이 오케이. 밍. 근데 어떻게 올리지? 밍 밍. 어떻게 올리지? 응? 밍. 밑에다가? 밑에다가 이거 차체가 무거워서 안 돼요. 아까 해봤던 거야 이거. 윙 치. 어, 되네? 윙 윙 되는데? 앞에 포크를 꼽은 다음에 앞에 포크 꼽은 다음에 윙 해서 탁 놔두면 되잖아. 팔굽혀펴기. 핫 둘 핫 둘 핫 둘. 앞으로 안 가는 게 좀 문제인데.
바퀴를 좀 내리면 근데 이게 윙이 안 되지 않나? 자, 충분히 거리는데요. 어느 정도 움직이니까. 됐어, 됐어. 바퀴를 좀 내리면 안될것 같은데. 여기다가 스티어링을 달아주시고. 바퀴를 달아주시고 한번 해볼게요. 윙 치카 윙윙어 된다 된다. 너무 꺾으면 안 돼. 찝어서 틱 찍고 윙 치카 윙 치카 윙 치카. 오케이. 야, 꼬리는 꺼져. 꼬리 필요 없어.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포크가 필요해. 가버. 됐어. 이 정도면 되겠지. 하나만 올리면 되니까. 포크를 찍으러 갑시다. 일단은 저 앞에 걸로. 찍혔죠? 됐어. 이 느낌 그대로 가면 돼. 아, 뭐야? 왜? 이제 오른쪽으로 가기만 하면 돼. 응? 뭐가 자꾸 걸리지? 윙! 윙 치크! 윙 치크! 앞으로 가주세요. 윙 치크! 윙! 놔두는 건 뭐였죠? 아, 뒤에 꼬리에 이게 달아야겠네. 조금 낮은 데로 가볼까요? 아, V였나? 윙 치크. 아, 임플란트 하나 빠졌어. 어? AS 받아야 돼. 이빨 한 거, 새로 한거 빠졌어요. 임플란트 하나 빠졌어. 아이고, 뒤에 바퀴를 하나 더 달아야겠어요. 뒤에 바퀴만 달면 완성이다. 왜냐면 이제 올렸을 때 버팀목의 대줄 그럴 놈이 있어야 되거든. 윙 치킨 윙. 여기 끼면 안 되겠다. 여기 끼면 안 돼. 웅웡윙 치킨 윙 치킨. 뭐야, 이놈 한놈더 있네. 넌 뭐야? 건방지 녀석이. 각도 안 나오게. 됐다. 가자. 뭐지, 이 공부를 하는데. 야! 지금 수천 명이에요? IQ와, 어? 저의 주도로 만들어진 이 연구 성과리, 어? 이 고물이라뇨. 갑니다, 잉. 무거움. 아, 그또 끝에 걸려가지고. 야, 이거 낫도 발단. H였나? 아, V. 끝에 걸리지 말고, 위쪽, 윗이빨. 윗이빨에 걸려야 돼. 아이고, 또 바퀴 또 부서진다. 바퀴 내구도가 있어요. 아직도 만들었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퀴. 아, 이거 원하는 대로 안 가. 아, 여기 아닌데? 뒤로 가야 되는데? 그냥 원하는 대로 좀 가자. 아! 뿜스러야 돼, 이. 바퀴가 제일 문제야. 바퀴는 정말 인류가 만들어낸 걸작이구만. 나뭇가지 끼는데요? 낮은 턱에 올려야 되는데, 아, 이게 조종이 안 돼요. 조종만 잘 되면 내가 낮은 턱 올릴 텐데. 일단 여기만 가면, 바퀴가 왜 이러지? 여기만 가면?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 좋거든요. 천천히 가보자. 천천히 찍고 됐어. 됐어. 윙 윙 치킨. 윙윙윙윙윙윙윙윙 치킨. 부이 윙윙윙윙윙윙윙윙 윙 치킨. 윙 치킨. 뿜스러워야 돼. 아 안되네. 윙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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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웅, 윙, 윙, 치카, 웅, 치카. 앞에 포크로 찍은 거.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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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세스. 정말 쉽네요. 1시간 1분 걸린 거야? 아니지. 1분이죠? 뭐지? 아, 깜짝이야. 그 정도로 오래 안 걸렸어. 오케이. 다음. 이건 또 뭐야? 킬 80% 올 10. 양 죽이라고? 너무 잔인하네 게임이. 양 죽이는 거야 쉽지. 그냥 가서 밟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래서 바퀴가 중요한 겁니다. 바퀴가 좋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저건 뭐 볼링공도 아니고 보통 대포 땅에 떨어지면 터져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아 이놈의 또 바퀴가 말썽이네. 어찌됐든 그래도 밑에 달아서 깨지진 않고 있어. 이 녀석들이 안 죽는데? 뭐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그냥 좀 야비롭게 갈게요. 예. 약간 좀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비열하지만 맵병기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사하지만 어떡했어.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걸. 2층에도 양이 서식하고 있다고? 이건 지금 철심 때문에 안되는거거든요. 철심만 탁 없애고 싶은데. 그렇지. 양은 역시 불이지. 철심의 가운데를 없애면 쉽게 없앨 수 있다. 미안하다 양들아. 범스러워다! 안 맞았고. 불 조심해. 나한테 붙으니까. 조심해. 역시 화염방생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나를 녹이거든? 이거 다른 무기는 없어요? 캐논. 가까이 못 오게 해, 가까이. 건방진 녀석들이. 이제 이거 필요 없으니까. 가시하고. 잔인 그 자체구만. 됐다. 부음스러우다. 아, 저 화염방생 하나 빠져서 위험해, 위험해. 이게 메탈 블레이드가 짱이구만. 아, 뭐야. 불 붙었어. 야, 화염방생 다 빼. 화염방생 개꾸지네요. 화염방생이가 문제네. 그리고 지금 이거 밑에다 달았는데.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어차피 양만 죽이면 되는거야. 양은 나한테 오잖아. 그쵸? 우리한테 오잖아.
그냥 오면 죽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흉기 그 자체가 되는 거지. 바퀴도 필요 없어. 2층 양이요? 저것도 다 죽여야 되나? 어? 아, 움직여야 찔리는구나. 2층 양은 대포로 없애면 되는데. 뭐야, 안 찍히네. 아, 제대로 맞아야 찍히구나. 잘 봐요. 2층은 부엄스러워다. 완전 볼링공이네. 오케이,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 없앨 수 있어요. 나 지금 뭘로 움직이는 거지? 근데 앞바퀴가 있군. 아, 뒷바퀴요. 양 잘 안 죽는데 생각보다 다 죽이기가 힘드네. 생각보다 죽이기가 힘든데요? 바퀴부터 달자. 바퀴부터. 바퀴 달고 앞에도 스티어링으로 바퀴 달아주시고. 드디어 발리스타를 꺼냈다고 왔다고? 아니야, 이렇게만 하면 돼. 이렇게 하고 가시를 많이 설치해서 불은 위험하니까 이거 무조건 다 설치해주시고 가시로 죽이는 걸로. 마지막은 대포로 밀어가지고. 단순하게. 잔인한 게임이다. 근데 양을 왜 죽여야 되지? 무슨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왜 망가지는 거야? 무거워서 그런가? 자꾸 망가지지? 아, 무겁네요. 봐봐, 지금 약간 무거워. 바퀴가 그래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뭐야? 일로 와, 얘들아. 난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어. 너희들의 그늘이 되어줄게. 바퀴가 잘못됐네. 아, 잘못 달았구나, 바퀴가. 나비야, 이렇게 됐네. 엄청 이상하더라. 하지만 짭으로 죽일 수 있다는 거. 됐어, 직진도 되고. 또 좋은데? 왜? 좋은데? 일로 와. 이걸로 계단 갈 수 있겠어. 괴물이다, 괴물. 모두다 갈아버리겠다. 아, 뒷바퀴 좋고요. 건방진 녀석들, 역시 과학의 힘은 위대해. 일로와. 갈아주겠다. 대단한 양용사군. 나의 팔을. 마왕이 된 기분이야. 문제는 2층을 가야 되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2층에 있는 몇 마리만 없애면 저거 게이지 다 찹니다. 밑에도 두 마리 있고, 네 마리 있고. 밑에 것만 다 죽여도 끝나겠는데요? 저거 살아있어. 몸이 분리돼도 따로 움직이네. 유아이님, 벽에서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아이님. 밖에만 잡아도 되겠어요. 하지만 이거는 제대로 해야겠어. 아이고, 벌써 2시네? 이상한 재미가 있어? 야리꾸리한 재미가 있어? 자, 이렇게 달아주시고. 바퀴 맞죠? 오케이. 바퀴 맞고, 그 다음에, 한 대포를, 두 대만?
그다음에 다시 뒤쪽에 달아주시고 2층은 블루 지지자고. 이거 불 위험한데. 그래, 2층 올라갈 필요도 없이 불로 지지는 걸로. 나머지는 불로 저기 그냥 다 밟고. 좋아, 일단은 얘네들 다 처리하고. 나쁜 놈. 나쁜 놈이야 난. 풍님이 원하시던 아무리 돌려도 고장이 안 나는 바퀴를 만들었다고? 안 부서지는 바퀴? 누굽니까? 박사 이름이 뭐죠? 아무리 돌려도 망가지지 않는 바퀴. 누군가 발명했다고. 기다려봐. 얘네들도 처리 좀 하고. 건방진 양녀석들. 아! 망가졌다. 오박사라고? 밀어버려, 밀어버려. 아, 지금 약몇 마리 안 남았는데? 올라갈 수 있나? 양들아, 일로 와라. 양들아. 얘네가 알아서 어그로 끌리네. 화염방사기는 10초에 한번쓸수 있거든?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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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화염방사기 안 나지? 왜 10초에 한 번씩 쓸수 있다 그랬는데? 아, 조금 아쉽네. 애초에 출발을 저 2층 쪽으로 해서 어차피 얘네들은 오니까. 이쪽으로. 좋아요. 아, 또 망가진다. 아직 괜찮아, 아직. 불. 아이, 힘드네. 이거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바퀴 발명했다는 사람 거 보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사진 게시판에 있어요? 아까 초반엔 좀 가까이 있자. 아, 바퀴가 빠지네? 아, 맞네, 맞네. 바퀴 도는 쪽에 가시가 있어서 부셔지는 거네. 쓸데없는 가시가. 맞죠? 야, 저기 양들은 지가 알아서, 뭐야? 뭐요? 왜 깨졌지?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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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바퀴. 바퀴 만들었다는 사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셔지지 않는 바퀴가 필요해. 풍영, 바퀴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전후, 좌우 다 됨. 풍영, 이거 보세요. 이 바퀴입니다. 아, 뭐야. 유튜브 말고. 본인이 만든 거. 어딨어? 본인이 개발한 거 없어요? 급하게 만들어 본 바퀴. 이게 뭐야? 어? 안에다가 스티어링을 연결하네? 앞바퀴를 90도 이상 과도하게 꺾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쪽이 아예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 놨구나.
근데 어차피 90도 이상 안 되는 거면 이렇게 하면 바퀴 방향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바퀴 앞에다 달았잖아. RC카 바퀴 회전 원리. 그래, 이렇게 돌려야 돼. 그 의자처럼 세발 자전거 마냥 앞각을 좁게 만들면 운전하기 쉽습니다. 작은 움직임으로 큰 움직임을 만들 수 있네요. 이거 뭐야? 스티어링을 아래로 향하게 하면 됩니다. 역시 의자 방식이 있구나. 비행기나 만들어보죠. 와, 이 사람 비행기 만들었네. 쩌네. 전 이렇게 월랑이형 투석기에요. 어우, 투석기 잘 만들었다. 아, 스프링 이렇게 해가지고 시소로 팍. 어, 과학상자들 좀 하셨는데 어렸을 때? 응? 어, 이것도 멋있는데? 투석기. 멋있네. 그래서 바퀴 뭐 어떻게 하라고? 바퀴를 약간 올려. 올려주시고 바퀴를 밑에다 만들어주라 그랬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지? 이걸 달라고 했나? 아닌데. 야, 이걸 깰 수 있어. 웬 오징어가 여기 있냐고? 이 사람 오징어라니 얼마나 강력한데. 아, 여기 바퀴가 하나 없구나. 어쩐지 여기 바퀴가 하나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이상한 게 있어. 그래서 망가진 거구나.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밑에 있는 거랑 2층에 있는 거 조금만 없애도 다 죽일 수 있어. 위에 있는 거는 화염 방사기로. 자, 이렇게 밀어가지고 불. 왜 자꾸 망가지는 거야? 앞에가 뭐가 허술한가? 아, 앞에가 죄임새가 안 돼 있네요. 이게 안 돼 있네, 이게. 그래서 막 깨지는 거였구나. 일단은 천천히 앞에 거부터 없애고 죽일 수 있는 애들 다 죽이고 밑에 있는 애들부터 싹쓸이하고. 좋아요. 바퀴는 왜 돌아가는 거지? 바퀴를 거꾸로 달았네. 자, 천천히. 자, 좋아. 다 죽였어. 자, 좋아, 좋아. 다 죽였어. 오케이, 좋아. 좋아. 나머지 어그로 끌어. 세 마리? 한 다섯 마리만 죽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살짝. 이쪽으로 살짝. 뿜씨! 대포 진짜 꾸짐. 죽여, 죽여. 좋아, 좋아. 두 마리! 두 마리 남았다. 두 마리는 저 밑에 있는 애. 안 돼! 다 왔단 말이다! 불, 오지 마, 오지 마. 세 마리, 세 마리. 아니야, 세 마리만 죽여. 저기. 저기. 얼마 남지 않았어. 저로 가야 돼. 저기 저 밑에 세 마리만 죽이면 될 것 같은데.
돌아봐, 돌아봐. 됐다. 불의 힘을 이용해. 바퀴가 빠져가지고 됐다, 됐다. 돌리고. 아, 자꾸 똑같은 자리만 도는디. 대포 한 번밖에 안 쏴줘요. 뭐야? 아, 지네들끼리 죽었다, 양. 석세스. 건방진 녀석들. 다음은 뭐야? 다음은 저기까지 가는 거네요.